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1일 제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은 오전 11시입니다. 멀리서 한국의 정치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샤를 드골 고 프랑스 대통령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을 많이 알게 될수록 개를 좋아하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상 정치인을 말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어느 나라든 아주 순박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문제죠. 드골은 정치인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자신은 대정치가이고 대전략가이고 훌륭한 군인이었으나 정치인들을 심는 이야기를 많이 남겼습니다.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요새 한국 정치판에서는 개딸이라든지 뭐 개머머라든지 이 개를 소환하는 일이 많습니다. 드골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나는 정치인들을 많이 알게 될수록 개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드골이 정치의 문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우스개로 알린 사례가 많습니다. 드골은 두 번 프랑스를 구한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무참히 깨진 그 프랑스를 다시 세운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프랑스는 전승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들어갔습니다. 독일을 분할 통치할 때 미국, 영국, 소련과 함께 끼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이 드골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국민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금방 사직하고 자신의 고향에 가서 회고를 올수는데 전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8년 알제리 독립 문제를 두고 프랑스가 내전 상태로 들어가니까 그 말 많던 정치인들이 이 상황을 타개할 사람은 드골 장군밖에 없다 해가지고 드골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그때 드골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내각 책임제로는 안 된다.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해야 된다. 그것까지 나한테 위임하면 내가 대통령직을 맡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고 복귀해가지고 제5공화국 헌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제5공화국 시절 10년 동안 드골은 프랑스의 영광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핵무장을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진행시켰습니다. 과학기술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 건실한 프랑스를 만들어 놓고 국민투표에서 패배하니까 또 깔끔하게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또 회고로 후표를 쓰다가 1년 뒤에 1970년에 돌아가신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물으면은 지난 2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했던 정치인 하면은 나폴레옹과 드골을 꼽습니다. 한 사람 더 꼽으라면은 1차 세계대전을 지도했던 클레망소, 이 세 사람이죠. 그래서 이 드골의 정치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이 폐부를 찌릅니다. 이분의 말은 짧습니다. 짧기에 더 임팩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드골 회고록을 보면은 이건 문학작품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드골 회고록 제1편은 노벨 문학상 후보로 추천된 적도 있습니다. 드골의 대정치인의 명언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국의 정치판을 읽는 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자폭탄을 갖지 않는 나라는 진정으로 독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건 뭐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위기만이 프랑스를 단결시킬 수 있다. 265가지나 되는 치절을 가진 나라를 갑자기 단합시킬 수는 없다. 프랑스란 나라는 위기가 와야 국민들이 단결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개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침묵은 권력의 최종 병기다. 이 드골이 말을 적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권위를 드높이는 사람입니다. 용감한 사람은 난관에 특별한 매력을 느낀다.
공경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 진정한 영웅이죠. 위대한 사람들 없이는 위대한 성취도 없다. 사람들은 위대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위대해질 수 있다. 나는 정치란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건 또 다른 유명한 말에 대한 반론입니다. 즉, 정치인 클레망소는 1차 세계대전을 지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이란 장군들에게만 맡겨놓기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다 라고 한 데 대한 반론입니다. 정치란 정치인들에게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드골은 자신을 정치인으로 보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자신을 군인으로 본 사람이죠. 프랑스는 전투에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아직 지지 않았다. 유명한 말입니다. 6주 만에 항복한 프랑스군을 버리고 런던으로 가서 자유 프랑스군을 만들어가지고 독일에 대한 항전을 선언할 때 한 유명한 연설입니다. 프랑스는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아직 지지 않았다. 결국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누가 나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묻지 말라. 사자는 그가 소화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나는 평생 독서를 하였다. 드골의 이 문장력은 그리고 명연설은 독서에서 나옵니다. 드골은 글을 매우 중시한 사람입니다. 또 글 쓰는 사람을 존경한 사람입니다. 한 장관이 물었습니다. 장군께서는 어떤 직업을 가장 존경합니까? 드골이 말했습니다. 첫째, 저술가다. 두 번째, 사상가다. 세 번째, 정치인이다. 네 번째, 장군이다. 견고하고 순수하고 진실되자. 우리의 슬픔이 끝날 때 이 세상 최고의 영광이 있을지니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것이다. 이런 연설이 바로 프랑스 사람들을 격동시켰습니다. 이 드골은 처칠과 많이 다퉜어요. 처칠은 런던으로 드골을 오게 해가지고 자유 프랑스 군을 만들어서 독일에 대한 항전을 하는 걸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드골은 프랑스의 자존심,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잘해주는 처칠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옳을 때 화를 내는데 처칠은 잘못할 때 화를 낸다. 우리는 서로 화를 낼 때가 많다. 마지막이 끝내줍니다. 우리는 서로 화를 낼 때가 많다. 나는 옳은 일을 할 때가 많고 처칠은 그릇된 일을 할 때가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요새 반일 종족주의에 빠져가지고 폐쇄적 노선을 가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드골의 충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애국심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문제인 마음이고 민족주의란 이민족을 미워하는 마음이 문제인 마음이다. 애국심은 동족을 사랑하지만 민족주의라는 것은 이민족을 미워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국자가 되어야죠. 이 종족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치인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무슨 행세를 한다? 이거 한국에서 있는 일 아닙니까? 정치인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무슨 행세를 하면서 표를 구걸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누구한테도 속하지 않지만 모두에게 속하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적 감정을 가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이 말한 것도 믿지 않기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으면 깜짝 놀란다. 침묵만큼 권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은 없다. 침묵은 강자의 광휘이고 약자의 피난처이다. 일단 침묵하면은 손해를 안 본다는 겁니다. 신비함이 없으면 명성도 없는 것은 친숙함이 경멸을 부르기 때문이다. 아주 이거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친해지면은 범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드골이 바로 그런 신비성을 추구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다정다감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지도자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보다는 국민 전체의 관계를 생각하고 앞서 말한 대로 지도자는 국민 전체에 속하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한테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 전체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 급쟁이한테 당신은 죽지 않아. 최고만 죽어. 많은 사람들이 심사숙고하지만 행동하는 이는 혼자다. 심사숙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이는 용감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방법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심사숙고하다가 기계 다 놓치고 대충 놓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말을 적게 해야 한다. 행동할 때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두목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이 많은 사람인데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합니다. 정치는 기술이고 봉사이지 이용해 먹는 게 아니다. 정치는 현실을 통하여 이상을 지향하는 행위다. 정치는 저 문재인 세력처럼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실을 딛고 이상을 지향한다. 비스마르크가 한 유명한 말이 생각납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정치에서는 조국이나 유권자들을 배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럴 경우 유권자들을 배신할 것이다. 저 국익을 위해서 유권자들을 배신하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